물색 봐. 여기 물이 최고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3일차가 되었네요. 어제는 성인봉에 갔다 오고 피곤해서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아, 오늘은 저는 여기 학포해양장에서 나가서 다른 좋은 곳에서 한번 있어보려고요. 학포해양장이 좋기는 한데 2박을 하니까 좀 다른 곳에 가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사이트가 뷰가 좋은 곳은 아니어서 조금 더 뷰가 좋은 곳에 자리를 옮겨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관광을 좀 하고요, 좋은 박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루 더 있고 그리고 내일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날이 매우 좋네요. 그리고 주말이라 그런지 지금 아침 7시 좀 넘었는데 자리를 맡으려고 미리 와가지고 기다리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확실히. 네, 저희 이제 이곳 학포해양장은 정리하고 옮깁니다. 학포해양장 안녕. 이제 떠날게요, 다른 곳으로. 뭔가 아쉽네요. 하지만 떠나야죠. 다른 세상이야, 여기는. 여기 너무 예쁘죠? 여기 코스모스 리조트인데 울릉도에서 뭔가 유일하게 약간 럭셔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고급 리조트입니다. 작년에도 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왔어요. 저쪽이 숙소인 것 같은데 숙소동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저희는 이 카페 울라. 울라라는 이름은 이 울릉도 고릴라여가지고 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고릴라 모형이 있어요.
뒤에 보이는 게 송곳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녕. 팥빙수 있어. 팥빙수가 예. 명이 물라빙수. 얘 너무 불쌍해. 꺼내주고 싶어. 갇혔어. 예. 아, 커피 마시고 갑니다. 아, 여기 리조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전 자본 적도 없지만 돈 많으면 진짜 와서 한번 자보고 싶은 리조트예요. 오늘 날도 너무 좋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맛있게 먹고 힐링하다 갑니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나물 비빔밥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지금 있는 곳이 이 나리 분지입니다. 그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지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이 나리 분지거든요. 저희 옛날에 교과서 때 배웠잖아요. 울릉도에 유일하게 밭이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밭에 뭐가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 경작도 하고 명이나물 재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여기 왔었었는데 작년에 왔을 때는 날이 안 좋아서 좀 제대로 못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 주변에 이렇게 풍경이 다 보입니다. 나리 분지가 진짜로 이렇게 완전히 산으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정말 되게 신비로워요. 생긴 게 여기 있으면 섬 아니고 어디 강원도 산골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기 제가 점심 먹은 나리촌 식당은 울릉도에서 되게 유명한 식당이에요. 울릉도에서 나는 나물들로 이제 산채 정식을 만들어서 파는 식당인데요. 나물이 정말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두 번째 오는 건데 첫 번째 왔을 때 그 정식을 다 시켰다가 정식을 시키면 나물의 종류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나물만 먹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나물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정식보다는 그냥 비빔밥 시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비빔밥 시켜도 나물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맛도 느낄 수 있고 밥도 저렴합니다. 정식이 2만원이고 비빔밥은 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키고 차라리 전 같은 거 시키시는 게 조금 더 경제적으로 맛보실 수도 있어요. 건강한 음식이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울릉도에서 나는 나물들로
한번 식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찍는 거 이거 찍어야 돼. 찍어줄게. 유튜브 찍어. 갖고 와. 안 나와. 이거 마음씨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라 난 보이고 있어. 울릉 나리 너와 토막집과 억새 토막집. 네, 보이는 게 옛날 교과서에서 봤었던 집들이죠. 울릉도 토막집입니다. 울릉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벽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일단 눈을 막고 이렇게 또다시 복도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 눈이 막 3m까지 쌓이고 그러잖아요. 이 안쪽까지는 눈이 안 들어오게끔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놨었습니다. 여기 아궁이가 있네요. 이쪽은 화장실인가 봐요. 왠지 화장실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나리 분지는 다 둘러보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보이는 섬 관음도에 가려고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물색 보세요. 진짜 물색 끝내주죠. 울릉도 물색은 진짜 예술이에요. 이게 제주도 물색이랑도 다르고 동남아에 있는 물색이랑도 다른 좀 굉장히 특이한 파란색의 물색이에요. 안녕하세요. 세 명이야. 관음도 입장료가 1인당 4,000원입니다. 4,000원. 제가 4,000원 값어치 하는지 가보겠습니다. 와. 와. 물색 봐. 여기 물이 최고다. 저 다리를 건너서 보이는 저 섬이 관음도입니다. 진짜 바닷물 색깔 정말 너무 예술입니다. 이게 눈으로 봐야 되는데 화면으로 다 안 남길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섬이 죽도입니다. 죽도. 죽도는 개인 소유 섬인데 저기 계신 분이 저 섬을 굉장히 예쁘게 가꾸셔가지고 안에 정원이 잘 되어 있는 섬이에요. 저는 못 가봤지만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요. 우와, 카약 타고 계신 분 있는데 너무 재밌겠다.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죽도까지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겠다.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다리 지나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렸네요. 이제 관음도 들어갑니다. 여기 계단이 꽤 많습니다. 야, 여기 숲은 되게 좋네. 이 나무 뭐지? 진짜 망망대해. 아, 여기 바다 너무 멋있다. 아까 그 카누 타고 가신 분 어디 가셨을라나.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한 바퀴 도는데 한 1시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기 입장료가 4,000원이잖아요 4,000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냐면 날씨가 좋은 날 오시면 그 값어치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뭐 안개 끼거나 했을 때는 그때는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올라와서 보는 풍경 때문에 오시는 게 맞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날이 안 좋으실 때는 돈 내고 오실 필요는 없다 라는 의견입니다. 네, 지금 저는 현포 근처에 있는 해양과학기지 앞쪽으로 왔어요. 텐트 치신 분들 몇 분이 계시네요. 근데 지금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 텐트를 치면은 해지는 거 못 볼 것 같아서 일단 해지는 것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해지는 거. 그쵸? 아. 아, 정말 너무 멋진 일몰을 봤어요. 지금 해가 이제 수평선 너머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렇게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에 예쁜 노을 볼 수 있어가지고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아, 기분 되게 좋습니다. 텐트를 어디 칠지 이제 빨리 정해야 되는데 해지는 거 봤으니까 먹을 것 좀 사고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어디 칠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울릉도는 뭐 텐트 칠 곳은 많아가지고 웬만한 데는 좀 야영이 가능해서 적당한 곳 있으면은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예쁘네요. 이쪽에 현포 근처에 이렇게 조그마한 방파제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오늘 박쥐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맥주 한잔 먹고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저녁은 냉동 삼겹살, 시유에서 산 냉동 삼겹살입니다. 그렇네, 다 얼어있네 아직. 일단 배가 고파서 먹겠습니다. 이게 안 배운 거예요? 네, 이제 텐트 하나로 들어왔어요. 갑자기 좀 바람이 거세져가지고 텐트가 사실 몇 번 뒤집혔어요. 여기가 지금 방파제 위에 있다 보니까 팩다운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제 돌로 고정시켜뒀는데 이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날아갈 뻔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달려와가지고 더 무거운 돌 가지고 와가지고 보강하고 그래서 지금 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울릉도에서의 밤이고요. 아, 뭐 이래저래 추억도 많이 쌓고 즐거운 밤이네요. 네, 그럼 여러분 밤 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근데 지금 해가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 좀 가릴 것 같네요. 일출을 보고 싶은데 제가 있는 곳에서는 해가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차를 타고 좀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일출을 봐야겠어요. 그래도 울릉도까지 왔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잖아요. 빨리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해 뜨고 있어 저기. 아, 그래서 그냥 세우고 가야겠다. 해 뜨네요 여기. 야, 멋지게 일출을 진짜 기가 막히게 타이밍 좋게 딱 봤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멋있게 이 삼선암이랑 저기 보이는 게 관음도거든요. 요 사이로 뜨는 일출을 너무 예쁘게 봤어요. 아,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날 일출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감격스럽네요. 아, 이제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독도 빼고 그 다음으로 1등으로 뜨는 일출입니다. 멋있어요, 멋있어. 진짜 멋있습니다. 이제 머물렀던 자리 다 정리하고 항구로 돌아갑니다. 정말 재밌었던 울릉도네요. 아쉽기는 하지만 또 지금 이렇게 파도가 거칠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다가는 여기 갇혀있게 생겼어요. 네. 빨리 이제 항구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배 타려고 저동항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이제 보이는 저 배 타고 강릉으로 좀 이따가 돌아갑니다. 원래 올라가 보고 싶었던 성인봉도 갔다 오고 그리고 다이빙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학포 야영장도 다녀오고 알차게 보낸 3박 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울릉도가 최근에 사실 많이 유명해지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기는 한데 아직 안 와보셨다면 꼭 와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국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정말 울릉도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와보시면은 정말 와우 할 정도로 멋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뉴스를 보니까 그 대형 여객선이 뜬다고 해요. 그래서 배멀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형 여객선을 타시면 아무래도 멀미에서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울릉도 입도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ut still inseparable. Yeah, we just never get it right.